반갑습니다. 이데일리 TV 시청자 여러분들, 이데일리온의 이태우 전문가입니다. 매주 목요일 11시 주식학개론 시간을 통해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원달러 환율의 약세와 미 선물 지수의 반등, 그리고 최근 지수 하락에 따른 반발성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양시장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반등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갈지 또는 한두 차례 충격을 받은 다음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가 존재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지수의 위치는 펀더멘털 대비 너무나도 저평가된 국면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나도 풍부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득보다 실이 더 큰 의미 없는 손절보다는 다가올 반등장에 대비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판단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다가올 반등장에서 보다 나은 수익을 위한, 보다 나은 결과를 맛보기 위한 공부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를 하면서 내가 궁금한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바로 참여할 수 있는 링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먼저 오늘 배울 내용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엔벨로프를 활용한 이 하락장 매매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 엔벨로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엔벨로프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주가의 이동평균선과 이동평균선의 플러스 마이너스 퍼센테이지 선을 함께 그린 것이 엔벨로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격을 나타내는 선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 엔벨로프 선의 지표 설정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중심선이 20으로 그리고 퍼센트 값이 6으로 각각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각각 이해를 드리면은 엔벨로프 중심선이 20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20일 이동평균선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센테이지 값이 6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상승해 있는 6% 상승해 있는 구간과 그리고 아래쪽으로 6% 하락되어 있는 구간 각각 이격을 나타낸 선을 저항선과 지지선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해당 그 값을 설정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동일한 세팅값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우리가 한번 활용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차트를 바라볼 때 낙폭과대 차트인지를 먼저 체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낙폭과대 차트의 기본 전제 조건은 일단 1년에서 2년 정도, 최대 맥스 2년까지를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기준 대비했을 때 고점 대비 약 30% 이상 하락한 차트가 낙폭과대 차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낙폭과대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가치가 유지된 상태에서 시장 여파로 인한 하락이 나은 그런 종목만 낙폭과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차트에서 우리가 이제 활용해야 될 것은 엔벨로프였죠. 기본적으로 엔벨로프 기본 설정값은 20과 6이었는데 우리가 활용할 이 매매법의 엔벨로프 값은 중심선 값이 이제 120, 그리고 퍼센트 값이 12로 각각 설정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저항선은 이제 해제를 시킨 다음 중심선과 지지선만을 활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이유는 우선 120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지금처럼 지수가 오랜 시간 동안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가져가는 상황에서는 보통 이 121선 장기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을 기점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12%로 설정한 이유는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 단기간에 주가가 10에서 15% 정도의 낙폭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중심값인 한 12 또는 13 정도로 설정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역시나 거래량을 강하게 동반하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보통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밑에 하단 지지선 구간대를 돌파하게 될 때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때 거래량을 좀 더 강하게 동반하는 경우가 보통 상승 확률이 조금 더 강하게 된다. 신뢰성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모멘텀을 보유하는지를 꼭 체크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 모멘텀이 보유되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이해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매수와 매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면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지지선을 돌파하거나 또는 지켜주는,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타날 때를 매수 타점으로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매수 타점을 잡을 때 종가상의 매수 타점을 잡는 건데 보통 종가상 양봉 캔들이 발생을 해야 되고요. 이 양봉 캔들의 기준은 3% 이상의 강한 이제 양봉 캔들이 발생했을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매도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중심선과 지지선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지선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매도 타이밍은 이 중심선 값인 121선을 1차적인 매도 이제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매도를 진행할지 또는 전량 매도를 진행할지는 역시나 이 거래량의 여부에 따라서 각각 판단을 달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해당 중심선 부근으로 이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때 거래량까지 마찬가지로 강하게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매도 이후에 중심선을 돌파하고 상단 구간의 매물대를 2차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거래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상승 추세가 나타났을 타이밍 그 시점에 거래량을 기준 거래량으로 설정하고요. 그 기준 거래량 대비 30% 이상의 거래량이 동반될 경우 조금 더 강한 신뢰성이 나타난다라는 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강의 이후에 정리된 요약본을 또 우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신 분들께 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은 조금 더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은 우리가 사실 꼭 알아야 되지만 그렇게 잘 활용하지 못하는 바로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받게 되죠.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는 역시나 내가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고 또 이제 건강한 삶을 이렇게 살기 노력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뭐 이제 섭취할 때도 그 성분표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를 꼭 체크해야 되는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재무제표를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역시나 재무제표를 열어보게 되면은 많은 단어들과 숫자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또 어떤 것들이 중점적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번 한 시간을 통해서 모두 다 완벽하게 마스터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쉽고 알차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공부해볼 내용은 재무제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공부한 다음에 각 구성 요소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공부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각각 구성 요소의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재무제표라는 것의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회사 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를 잘 읽을 줄 아는 사람은 투자한 회사에 대한 현재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발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재무제표는 우리가 보통 어디서 확인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역시 DAT라고 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전자공시 시스템, DAT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각각 기업별로 이런 사업보고서들 또는 반기보고서라든지 분기보고서들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세 번째 항목인 재무에 관한 사항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연결 재무제표, 일반 재무제표, 그리고 뭐 주석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세 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우리가 오늘 공부할 재무제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게 2번에 있는 연결 재무제표가 있고요. 4번에 있는 그냥 재무제표가 있는데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먼저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결 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회사와 그리고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합쳤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연결 재무제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회사와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합친 재무제표가 바로 연결 재무제표이고요. 별도 재무제표는 모회사 없이, 자회사 없이죠. 자회사 없이 모회사만의 재무제표를 나타낸 것이 별도 재무제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A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이 A라고 하는 회사의 계열사들로 B, C, D라고 하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이때 A라고 하는 회사가 이 재무제표를 공개할 때 B, C, D 자회사들의 실적을 함께 합산해서 공개하는 것이 바로 연결 재무제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B, C, D의 재무제표 실적을 고려 안 하고 이 A라고 하는 기업 자체만의 실적을 공개하는 것이 바로 별도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두 가지로 많이 나뉘어서 보는데 개별 재무제표라고 표현하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이 개별 재무제표라는 것은 종속기업이 없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개별 재무제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A라고 하는 회사에 자회사들이 애초에 없는 경우에 이제 개별 재무제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별도 재무제표와 크게 차이를 두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결 재무제표와 그냥 일반적인 별도 재무제표 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데 재무제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무제표는 크게 보시는 것처럼 다섯 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잔액을 나타내는 재무상태표가 먼저 첫 번째로 존재하고요. 두 번째로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라는 건 말 그대로 손익, 회사의 이익과 손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손익계산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본변동표인데 자본변동표는 단어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자본의 변화에 대해서 나타내는 표가 바로 자본변동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금흐름표인데 이 현금흐름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현금 잔액이 어떻게 입출금이 됐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현금흐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주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네 가지의 요소들 중에서 이 숫자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 숫자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주석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재무제표를 이제 DAT에서 한번 확인했을 때, 보고서에서 확인했을 때 재무상태표부터 이 주석 순서대로 이 순차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도 우리가 한 가지 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는 대차대조표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요. 좌변과 우변이 존재하는 그런 대차대조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재무제표상에서는 흔히 재무상태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특정 시점에 회사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 잔액을 나타내는 그런 표인데 이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유일하게 특정 시점을 이제 특정하는 것이 이 재무상태표의 특징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보고서가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그리고 마지막 연간의 이제 보고가 되는 그런 보고서들이 있는데 각각 분기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분기 말의 기준에 기점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기보고서의 경우에는 반기 말 기준에 이 해당 요소들의 수치를 나타내는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이 재무상태표를 보시게 되면은 가장 상단에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54기 반기 말 특정 시점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과 그리고 이제 부채 그리고 해당 이제 사진에는 없는데 하단으로 좀 내려보게 되면 자본까지 같이 이제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이 제 54기 반기 말, 53기 말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쉽게 생각해서 회사의 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 재무상태표는 삼성전자의 이번 반기 보고서의 재무상태표인데 54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삼성전자의 나이가 54살이다라고도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손익계산서인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익계산서는 이익과 회사의 이익과 손실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다른 점은 앞서 보았던 재무상태표는 특정 기간인데 이 손익계산서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 손익을 나타내는 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손익계산서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손익계산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괄 손익 계산서로 나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그 종류는 이유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적용한 손익 계산서가 일반적인 손익 계산서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국제 회계 기준에 적용을 해서 손익 계산서를 작성한 것을 포괄 손익 계산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이 손익 계산서는 포괄 손익 계산서가 꼭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또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손익 계산서는 실제로 현재 번 돈, 실현 손익이 나타나 있는 것이 손익 계산서인데 반대로 이 포괄 손익 계산서의 경우에는 앞으로 내가 미래에 벌 돈을 같이 포함한 미실현 손익까지 포함한 것이 바로 포괄 손익 계산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다트를 통해서 이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 계산서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일부 기업들 중에서는 이 손익 계산서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포괄 손익 계산서만을 명시하는 기업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 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의 그냥 자율적인 마음에 따라서 포괄 손익서만을 계산서만을 이렇게 나타내는 기업들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예시를 한번 보시게 이 손익 계산서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보고 다음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이 손익 계산서의 구성 요소는 앞서 보신 것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과 비용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죠.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수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회사가 번 돈을 수익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수익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 수익과 영업 외 수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쉽게 예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신발 가게에서 신발을 팔고 그리고 벌어들인 돈 실제로 신발을 팔았기 때문에 영업과 직결되는 거죠.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것이 영업 수익이고요. 신발을 파는 것 제외하고 재테크 등을 통해서 번 돈을 바로 영업 외 수익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 기업들 뭐 핸드폰을 만든다거나 또는 뭐 건전지를 만든다거나 이런 제조기업들은 영업수익을 이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요. IT기업이라든지 서비스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수익이라고 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영업수익과 매출액은 좀 동일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사용한 돈이 바로 비용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영업비용과 영업외 비용이라고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업할 때 쓴 돈이 바로 영업비용이고요. 영업이 아닌 곳에 쓴 돈이 바로 영업외 비용이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예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손익계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 1일부터 6월까지 이렇게 일정 기간에 이런 손익계산서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1년 단위로 이렇게 기간을 명시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분기 또는 반기별로 기간을 특정해서 명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괄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도 따로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일정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타 포괄손익, 말 그대로 미래에 내가 벌 돈, 미실현 손익이라고 볼 수 있는 기타 포괄손익이 명시된 같이 포괄손익으로 이렇게 포괄손익 계산서가 작성이 된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성요소였던 자본변동표인데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이 회사의 자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표가 바로 자본변동표입니다. 이 자본변동표에는 자본금과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 그리고 이익잉여금 등이 이렇게 명시가 되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배당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업이 증자를 했고 안 했고 증자를 했다면 어느 정도를 했는지 그리고 자사주 매입은 어느 정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본 변동표입니다. 자, 실제로 한번 보시게 되면 자본 변동표 같은 경우도 손익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을 이렇게 명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금이라든지 주식 발행 초과금, 이익 잉여금 등을 이렇게 포함한다. 거기에 배당금 같은 경우도 이 해당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는 현금 흐름표인데요.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는 회사의 현금 잔액과 그리고 이 현금이 입출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표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는 크게 세 가지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업통장과 투자통장, 그리고 재무통장, 요 세 가지의 통장을 현금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이 해당 통장들의 현금 입출금이라든지 현재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금 흐름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이런 손익계산서라든지 재무상태표보다 좀 덜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1억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이 1억을 버는 사람이 1년 동안 3천만 원의 소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통장에는 7천만 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막상 그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7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누군가 잘못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 통장 잔액은 쉽게 거짓말하기가 어렵죠. 다시 말해서 손익계산서를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손익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 손익계산서에 이 정도의 우리가 비용과 수익을 발생시켰어요라고 명시를 하더라도 이 현금 흐름표상에 실질적으로 잔액이 그 수치만큼 남아있는지를 꼭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현금 흐름표의 예시인데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일정 기간에 대한 명시가 나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통장, 영업통장과 그리고 투자통장, 그리고 재무통장에 대해서 각각 하나하나 어떻게 이제 현금이 흘러갔는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네 가지 요소가 기본적인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그 네 가지의 구성 요소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주석이었습니다. 주석 같은 경우는 이 재무제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는 하나의 부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에 나온 숫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유형 자산이 증가했다라고 재무상태표에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어떤 유형 자산이 증가했는지를 보고 싶을 때 바로 이 주석을 보게 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기업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기 마련이죠. 대출을 받았을 때 어느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지 그리고 대출 금리는 어느 정도인지도 체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석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재무제표 구성 요소를 꼭 체크한 다음에 좀 더 궁금한 부분은 주석을 통해서 사실 주석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너무나도 긴 문장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꼭 체크해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어떤 곳에서 뭐 유형 자산이 증가했다거나 또는 대출을 어디서 받았고 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꼭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은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은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 다섯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도와드렸는데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각각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뭐 현금 흐름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실제로 투자하는 기업을 이렇게 재무제표를 뜯어볼 때 조금 더 명확하고 그리고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 방법을 얻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를 가장 먼저 보는 이유는 사실 이 재무제표에 가장 먼저 위치해 있는 만큼 우리가 가장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이 재무제표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무상태표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자산과 그리고 부채와 자본 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3본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요. 자산 대표적으로 유동자산과 그리고 비유동자산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라든지 매출채권과 같은 당좌자산 그리고 재고에 대한 재고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요소로는 투자자산이라든지 유형자산, 우형자산이 포함이 되어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부채 같은 경우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부채 같은 경우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유동부채 같은 경우에는 매입채무와 그리고 선수금, 단기차익금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유동부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유동부채 같은 경우에는 장기차익금과 사채 등을 비유동 부채에 포함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포함되어 있던 그 항목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느낌이 올 수가 있는데 유동이라고 붙은 것과 비유동이라고 붙은 것의 가장 큰 차이는 기간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자본금이라든지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익잉여금 등을 포함한 것이 자본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부채, 유동부채와 비유동 자산 중에서 비유동자산과 유동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여기서 이 유동자산을 볼 때는 어떤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서 우리가 투자에 활용해야 되는지 비유동자산을 볼 때는 어떤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세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 비유동자산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화하는 데 1년 이상 걸리는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현금화하는 데 1년 이내 이하로 걸리는 자산이 유동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비유동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이 유형자산과 그리고 무형자산 그리고 투자자산 이렇게 세 가지 항목들로 나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 항목들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먼저 이해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투자자산 같은 경우에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구입한 자산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재테크 수익을 내기 위한 자산을 투자자산으로 명시를 하는데 우리가 투자하듯이 기업들도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연금 저축 등과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투자 자산에 포함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건물이라든지 토지를 매입해서 이것을 가지고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것 또한 투자 자산으로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유동 자산에서도 마찬가지로 투자 자산은 존재하는데 이것은 1년 이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을 유동 자산의 투자 자산으로 명시한다는 것 정도는 좀 우리가 유연하게 한번 사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 중에서 투자 자산을 찾으려고 하면은 실제로 이 투자 자산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크게 없습니다.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금융이라고 붙은 자산들이 있을 거예요. 금융자산, 이런 투자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붙은 것들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투자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 자산의 경우에서도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부 이렇게 투자 자산들이 간혹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곳에선 없지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1년 이내에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투자 자산을 유동 자산에 포함시킨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유형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유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영업 활동에 사용하고자 구입한 자산을 유형 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눈에 보이는 자산이 유형 자산인데 우리가 토지라든지 건물, 기업이 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했다거나 실제로 뭐 사원들의 근무 환경을 위해서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은 뭐 공기구, 비품 이런 것들이 모두 유형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형 자산을 볼 때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되느냐? 유형 자산은 감가된 금액을 꼭 표시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노트북을 근무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구매를 했는데 처음에 노트북 같은 경우는 200만 원에 구매를 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노트북에 대한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말 그대로 내용 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들어가게 되는 게 유형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유형 자산 같은 경우는 꼭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장부 금액을 표시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이제 항목들, 우리 회사의 어떤 항목들의 유형 자산이 감소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 중에서 주석을 들어가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뭐 토지라든지 어떤 건설 중인 그런 자산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지만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노트북, 뭐 책상과 같은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이 돼서 이제 보고서들이 발표될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유형 자산이 감가된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재미난 예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용인에 가면은 어떤 놀이공원이 있죠. 그 놀이공원 안에 있는 동물원도 존재하는데 그 동물원 내에 있는 동물이라든지 식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이 재무제표 상에서는 유형 자산으로 표현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뜯어보게 되면은 동식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나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재미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유형 자산의 항목, 이 보시는 게 주석에 나와 있는 항목인데 유형 자산 중에 감가상각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 명시가 된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하셔서 내가 혹시라도 투자하는 기업의 유형 자산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 자산 항목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항목이 감소하는지를 봤더니 유형 자산 항목이 감소하고 있네. 그래서 어떤 유형 자산이 감소하는지는 이 주석을 뜯어보면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무형 자산입니다. 무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유형 자산과 반대겠죠. 영업 활동에 필요는 하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무형 자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산업 재산권이라든지 뭐 개발비, 영업권,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이 이런 무형 자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형 자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형 자산처럼 이런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의 개념과 같은 무형 자산 상각비가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특허권에 대한 존속 기간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뭐 삼성전자의 갤럭시에 들어간 어떤 기술이 특허권이 이제 5년짜리의 특허권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이 5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무형 자산에 대한 상각비가 이 재무상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혹여라도 내가 투자한 기업의 무형 자산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은 주석을 통해서 어떤 항목들이 감소하는지를 꼭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무형자산에서 이 무형자산 감가 이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무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항목으로 명시가 되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고 이 손상차손 항목을 찾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그 자산 항목 중에서 비유동 자산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를 했는데 비유동 자산보다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유동 자산입니다. 유동 자산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유동 자산인데 이 유동 자산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회사의 재무 안전성이 단기적 어느 정도가 있느냐 이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동자산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을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강한 공격적인 긴축시기라든지 또는 뭐 외환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경제 위기가 왔을 때마다 기업들이 휘청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유동성이 풍부한 기업들은 이런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유동자산에 대한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자산 같은 경우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당좌자산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당좌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목으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 매출 채권, 미수금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이 항목 순서대로 이 재무 상태표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좌 자산을 제외한 것은 바로 재고 자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고 자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 휴대폰을 만드는 기업의 휴대폰 재고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 재고량에 대한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재고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재무 상태표에서 이 자산 항목 중에 유동 자산이 가장 위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재고 자산이 존재하고 그 나머지 것들이 보통 당좌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당좌 자산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재고 자산을 제외한 유동 자산이 당좌 자산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 유동 자산을 볼 때 굉장히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실제로 유동자산의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는 재무상태표를 보면 알 수는 있지만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로 돈이 많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동자산을 볼 때 꼭 유동비율을 계산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유동비율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회사의 단기 유동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바로 유동비율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회사가 당장 갚아야 하는 빚이 있는데 이 빚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유동비율을 파악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비율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는 방식이 공식이 굉장히 간단해요. 보시는 것처럼 유동자산을 가지고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면은 유동비율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동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억 원인 기업이 있고요. 유동 부채가 5억 원인 기업이 있을 때 계산을 해보면은 계산식은 이렇게 되겠죠. 5억 분의 5억 원 분의 10억 원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200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즉 200이라는 것은 이 200%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 빚보다 두 배 많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금성 자산, 현금이 빚보다 두 배 많다라는 것은 기업의 유동 성 자체가 굉장히 우량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단순 계산을 했을 때 이 수치만을 보면서 이 기업이 유동성이 많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동종 업종 내에서 비슷한 수준의 규모인 기업과 꼭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기업이 유동 비율이 50%인 기업이 있어요. 그럼 이 기업이 유동비율이 무조건적으로 낮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A라고 하는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에 비슷한 수준의 B라고 하는 기업과 꼭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 이 B라는 기업을 비교를 해봤을 때 유동비율이
10%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A라고 하는 기업은 이 업종 내에서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유동 비율이 낮다면은 유사 업종의 평균 유동 비율과 꼭 비교를 해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당좌 비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산해볼 필요가 있어요. 방금 전에 유동 비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 사실 유동 비율보다 더 엄격하게 내가 회사에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냐를 평가하는 것은 당좌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바로 이제 당좌 비율 계산하는 공식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당좌 자산 나누기 유동 부채 곱하기 100을 하면은 당좌 비율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왜 유동 비율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냐라고 하면은 유동 비율에 속해 있는 유동 자산 같은 경우는 재고 자산을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당좌 비율에 있는 이 당좌 자산 같은 경우는 재고 자산을 뺀 유동 자산을 바로 당좌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 재고 자산을 뺀다라는 것은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만을 가지고 기업을 평가하겠다는 거고 그 말은 유동 비율보다 더 엄격한 수치로 평가하겠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치로 재고 자산이 많이 있는데 이 재고가 계속해서 안 팔린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유동 자산을 판단할 때 재고 자산이 많아서 유동 자산이 많은지 아니면은 재고 자산을 제외한 다른 당좌 자산이 많아서 유동 자산이 많은지를 꼭 판단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유동 비율보다는 당좌 비율을 꼭 계산해 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좌 비율 체크를 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회사의 유동성을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당좌 비율이 100% 이상이라는 것은 단기 유동성이 상당히 좋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좌 비율이 업종 평균 당좌 비율보다 낮거나 30%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의 유동성은 상당히 좀 부실하다라고도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예시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먼저 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을 가지고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유동자산의 수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재고자산의 수치가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하단에 이제 유동부채 수치가 나와 있는데 해당 그 공식을 대입을 해보게 되면은 유동자산 나누기 그리고 유동부채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이 기업의 유동 비율은 245.25%가 나오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회사에 가지고 있는 빚보다 현금이 두 배 이상 많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좌 비율 같은 경우도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 유동 자산에서 실제로 내가 계산할 때는 이 유동 자산에서 재고 자산을 뺀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값을 넣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유동 부채로 이 값을 나누은 다음 100을 곱하게 되면은 당좌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해당 재무상태표의 당좌 비율은 160.34%가 나오게 되죠.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좌 비율이 100%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재무적으로 건전한 그리고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 단기 유동성이 양호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좌 비율이 100% 이상인 기업이 단기 유동성이 양호한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유동 비율은 200% 이상인 기업이 단기 유동성이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동 비율이 낮고 당좌 비율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꼭 동종 업종 내 비슷한 수준의 시가총액을 가진 그런 기업과 비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모든 업종에 이 수치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 업종이 있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세계라든지 이마트와 같은 이런 대형 마트 그리고 또는 백화점과 같은 이런 유통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보통 이렇게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를 갔을 때 우리가 결제를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죠. 나 또한 신용카드로 많이 결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카드사로부터 2일에서 3일 이후에 현금이 해당 이제 마트나 또는 백화점으로 입금이 되는데 그 말인 즉슨 매출 채권이 적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유동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었죠.
또한 이 진열 상품 그리고 입점 업체의 재고 같은 경우는 재고 자산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동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재고 자산도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동 자산은 낮고 반대로 이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마트가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는 지급해야 되는 매입 채무라든지 미지급금에 대한 비중은 다른 업종보다 많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유동 부채가 많은 업종이 바로 유통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식을 가지고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다음 100을 곱했을 때 유동 비율은 당연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종이 이 수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꼭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수치가 나왔을 때 기업의 규모를 꼭 체크해서 동종 업종과 비교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구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있어서 자산 항목 중에 비유동 자산 그리고 유동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 재무를 공부를 하는 거는 너무나도 생소한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수치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너무나도 생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강의가 끝난 직후에 강의가 끝난 이후에 좀 자료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실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를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지금 현재 들으시면서 조금 더 내가 궁금한 부분들이 있고 공부를 조금 더 자세히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은 제가 드리는 자료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신 다음에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가져다 대시면은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확인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활용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이태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유동자산을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죠. 당좌 자산이 있었고 재고 자산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재고 자산을 판단할 때도 꼭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재고 자산이라는 것은 제품과 상품을 포함한 자산이 재고 자산인데 앞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드렸다시피 재고 자산이 기업이 많이 쌓인다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유동자산 중에서 유동자산이 많기는 하지만 재고자산에 대한 비중이 많은 경우는 그것도 한번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을 판단할 때는 재고자산 회전율을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재고자산이 팔리는 속도가 바로 재고자산 회전율입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을수록 제품은 좀 잘 팔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낮을수록 잘 안 팔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 회전율에 구하는 공식은 매출 원가에서 평균 재고자산을 나누면 되는데 이 평균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현재 올해 재고자산과 그리고 전년 말 재고자산의 더한 값에 나누기 2를 해주면은 평균 재고자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을 구한 다음에 재고자산이 회전율이 높다. 그 말은 제품이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구나. 즉 다시 말해서 재고자산이 많더라도 재고자산이 많은 유동자산이더라도 기업은 우량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실 수치를 이 재고자산 회전율을 계산하게 되면은 퍼센테이지 값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 잘 팔리는 건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재고자산 회전일수로 한 번 더 변경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계산한 재고자산 회전율을 365로 이제 나누게 되면 365를 이 재고자산 회전율로 나누게 되면은 실제로 계산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값이 바로 1년 중에 예를 들어 30이라고 나오게 되면은 30일마다 재고자산이 팔리고 있구나. 즉 다시 말해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실제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재무상태표에서 재고자산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매출 원가 같은 경우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할 때 이 재고자산에 대한 부분, 그 매출 원가에 대한 것을 재고자산
이 평균 재고 자산을 값으로 나누게 되면은 바로 한 10.7이라고 하는 수치가 해당 재무상태표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10.7이 나왔을 때 재고자산 회전 일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365를 가지고 이 값을 나누게 되면은 실제로 34.1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재무상태표에 속해 있는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34일마다 재고가 팔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매출 채권과 그리고 부채 자본 항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신 다음에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가져다 대시면은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문자 샵 3772로 이태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또 목요일 오후 11시 이 시간을 통해서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